엄마가 먹고. 그렇지. 어, 나 먹었어. 자, 일로 와. 배경이 일로 와. 먹어. 그렇지. 7, 8년째 매년 와요. 7, 8년째? 네. 사실 제가 이제 새를 연구하면서 이 갈매기가 한 곳에 와서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먹이를 먹는 것은 처음 보는 겁니다. 바다 새가 뇌로 깊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생태적으로는 좀 신기한 것이죠. 응, 먹어. 지금 우럭이에요, 우럭. 우럭 말린 거? 아니요, 생물이요. 응. 옳지. 응. 자, 엄마가 갖고. 응. 옳지. 어, 나 먹었어. 일로 와. 일로 와. 자, 일로 와. 배경이 일로 와. 엄마한테 와. 꾹꾹꾹꾹꾹꾹. 진짜 부르니까 오네요. 꾹꾹꾹. 와요. 이게 다 미끄러워서 그래. 옳지. 괜찮아, 일로 와. 먹어, 옳지. 사람 안 펴네? 안 펴지. 얘가 우리 집에 몇 년을 다녔는데 피하겠어요. 몇 년째 지금 계속 저도 몇 번 봤는데 네. 몇 년째 저렇게 어머니만 따르고. 신기하죠? 갈매기 지금 똑똑한가 싶기도 하고.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잘 먹였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날아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 해 4월 달에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 기쁘더라고요. 세상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진짜. 8년 동안 그 개체라고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개체가. 그 다른 개체라면은 거기 가면 먹겠다는 것을 모르죠. 이 새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자식 같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걔가 오면은. 너무 신기해. 꾹꾹꾹꾹꾹꾹꾹꾹. 일로 와. 아이고, 우리 백냥이 왔어. 일로 와. 맛있는 거 줄게. 엄마한테 왔구만. 박사님, 에그. 페이지 갈매기 알아요? No. 강백령도 왔다 갔어요.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And in England at the seaside, many if people are eating some snack food, the kalmegi will come and take. But no, I never saw like this come into the restaurant. Yeah, no. 처음입니다. Yeah. Has some trust with the owner of the motel, I think. 사람도 살아있는 거 좋은 거 먹듯이 그 갈매기도 맛있는 거 좋은 거 줘야죠. 싱싱한 거. 새끼를 품고 있어서 그랬는지 안 오네. 밤 배고플 텐데. 자, 백령아! 자, 자, 일로 와. 백령이 너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백령은 아니지? 바로 한번 알아봐. 백령인지 아닌지? 예, 아니. 쟤는 막 점이 있잖아. 우리 집에 오는 애는 저렇게 꼬랑지 점이 없고 그렇게 이쁘게 돼 있다고. 백령이 아닌 걸로? 네, 아닌 걸로.
백령아! 아니 여기 우리 백령호 같이 생긴 백령호 선생님 같이 생겨서 강 백령. 아니 쟤 봐요 색깔도 얼마나 이쁘나. 백령아! 어 쟤 봐요 고개 드는 거 봐요. 백령아! 고개 봐 고개 봐. 어머 내 목소리 알아? 어떻게 알아요 백령인지? 아니 내 느낌이 오죠. 사람이 다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따가 밥 먹으러 와. 얼굴 졸려.